김선규의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오늘 바깥에 미세먼지가 아유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후온난화 때문에 다들 환경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들이 최근에 태양광 풍력이 또 좀 움직입니다.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변화들이 있어요. 체크하면서 관련주 투자 아이디어까지 알아봅니다.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최근 유엔에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 그전에도 계속 경고를 했지만 최근에 좀 경고가 나왔어요. 내용하고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요거는 이제 유엔 보고서, 그러니까 유엔 EP라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환경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구테스 사무총장이 요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 지구 온실가스의 배출 규모가 지금 현재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했을 때 574억 톤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현재 나온 거는 신고점이죠. 네. 신고점을 이미 경신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했을 때 그 온도 1.5도 이내에서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14%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거를 보면은 이 기온 상승폭을 최대는 2.5도까지 평균 기온 2.5도까지로 묶어놨는데, 현재 2.2도씨까지 묶어놓으려 그러면은 이거는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140억 톤 정도, 그러니까 한 28% 정도를 줄여야 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 정도 되면 거의 경기 침체로 지금 가야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모호한 신흥국들의 약속인데,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다고 얘기해놓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여전히 떼고 있고, 그다음 또 같은 문제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라든가 구속 여기 있는 어떤 그 방식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국제적인 좀 구속력 있는 협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들이야 개발 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건데. 선진국들이 그래 주도했는데, 근데 미국마저도 트럼프 되면서부터 파리 기후협정 안 해. 예. 네. 나가. 이러면서 그죠. 네. 결국은 이제 얼마나 구속력을 이 국제기구에서 구속력을 갖춰 나가고 이거를 이 국가들에게 부과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어요? 네,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그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신흥국들한테 이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탄소를 배출을 줄였을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 경제에 이거를 까는 그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까는 데 대해서 재정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차관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또 사실 또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흥국들이 이런 그 조건부 약속을 이행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다 그래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도 이 전체적인 기온이 2.5도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 한 나라라든가 이렇게 어느 특정한 국가들만 꼭 집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까지 지원금을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국제적으로 해서 어떤 연기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APEC 정상회의, 또 미중 정상이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었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여기 적용되는 게 있나요? 비슷한 건데 이제 15일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오기로는 그 이번에 APEC 정상회담,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기 전에 그때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탄소 배출에 대해 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 협약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같이 공동 대응을 한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글로벌 탄소 배출에서 1위 2위가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성명 발표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이 앞으로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보통 요즘은 태양광 패널부터 해가지고 인버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이 이 분야로는 좀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단 여기에 대해서 이거랑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탄소 배출 문제하고는 또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견이 생겼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중 간에 다시 한번 또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얘기한 우리가 뭐 환경 얘기는 좋긴 하나 이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일 텐데 이제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할게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그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상당히 좀 정책적인 그 동력이 좀 줄어든 것도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내년에 대선도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그 조금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일단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좀 그 밀어줬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하려 그러면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예산안에 각 분기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하원에서 미하원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종 예산안에 대한 통과가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좀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은 정책적인 부분으로 밀어붙이던 것들이 지금 이제 약간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기존에 있던 넥스테라라든가 각종 그 미국의 유틸리티 관련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 내년 2분기 정도 지나가지고 그때 마지막으로 예산을 좀 더 그 쓰는 그 시점이 오면 아무래도 좀 튀어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또다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된 강화책을 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신재생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미국의 정책, 유럽의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수출을 네. 많이 하는데 국내 쪽은 어떻습니까? 국내 그 신재생 사업의 현황이나 정책적인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조금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증강을 해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상당한 치적으로 봐야 되는데 민재인 정부 당시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기본 인프라를 어느 정도는 즉 쉽게 얘기해서 패널하고 인버터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 시설에 대한 그 기본 인프라는 상당히 많이 갖춰졌고 그다음에 해상 풍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밀어줬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것들이 너무 생산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게 너무 과잉 생산이 돼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셧다운을 해야 되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셧다운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됐다 그랬을 때 오히려 지역별로 해가지고서는 이런 그 셧다운 현상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력 기본 계획에서 나와 있는 것들로 보시게 되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그 전력망에 대한 전용 전력망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전용 전력망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스마트로 해가지고 스마트 그리드로 해가지고 돌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하도 단어를 많이 써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름 정립한 건데요. 여러분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입니다. 신에너지는 그러니까 원전 이런 거죠. 그렇죠. 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예. 뭐 이런 것들. 그 합친 게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다행히 최근에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도 좀 올라요. 그러면 신재생 쪽 가운데서 어느 쪽을 앞으로 좀 보는 게 좋을지 그리고 관련된 섹터들 투자 전략까지 함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보셔야 될 거는 우선 당연히 태양광을 좀 더 보셔야 되고 네. 근데 이제 태양광 중에서 이제 부품 관련주들 특히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OCI 홀딩스나 이런 데보다는 예. 오히려 이제 그 인버터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거기 관련된 액세서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액세서리들에 좀 더 관심을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일단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설치해 놓으면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다 갈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풍력 관련주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멘스가 지금 설치해 놨던 풍력
그 터빈들이 전부 다 문제가 생겨서 하자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봤을 때는 GE 걸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CS 윈드를 비롯해가지고 CS 그 그룹 계열의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웰스테드 같은 덴마크 쪽에 웰스테드하고 협력하고 있는 효성이라든가 이쪽 계열도 역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주는 지금 조금 볼기는 힘든 것이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테라파워라고 해서 SMR을 좀 개발해가지고서 상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 정도에 어떻게든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 테라파워가 하고 있는 SMR의 그 진척도가 아직까지 조금 불분명한 게 있어서 이게 가동 여부가 네. 떨지를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일단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아직 그 원전이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지켜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네. 하시긴 한데 불행히도 이거는 조금 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가지고 아직까지도 거품이 조금 더 끼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머니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최근 흐름들과 함께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